연중 제9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오순절 평화의 마을 원장 박기흠 토마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롯의 당은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끓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이기를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하루하루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궤도를 잃어버려 지금도 방황하는 삶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삶의 궤도를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복음에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든 그분에게 올가미를 씌우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올가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조국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의 주권에 모든 백성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동포들에게 대단한 큰 모욕이 되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기를 드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걸리게 되어 있고 저렇게 해도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진퇴양난의 험난한 길을 담 한마디 하시고 뚫고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시며 먼저 그 돈에 새겨져 있는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청취자 여러분, 이 명쾌하고 침착한 말씀은 반대자들의 논쟁을 뛰어넘어 그들의 악의에 찬 질문에 오히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 내는 것은 지상의 권위에 대한 마땅한 행위라고 밝히십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께서는 기발한 생각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우선성을 상기시키시면서 인간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교회 가르침은 하느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무엇보다 사람의 모든 것은 그분께 속하여 있음을 가르칩니다. 바리사이들이 던진 질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이런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질문에 대답을 이끌어내십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느님께 속한다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이 근본적인 연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보적이고 되풀이할 할 수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며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부름과 소명을 받았지만 하느님에게 받은 그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현실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순절 평화의 마을 원장 박기음 토마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기음 토마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